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이 송영길은 그동안 검찰의 이 소환을 받았지만 구치소에서도 소환에 불응했다가 강제 구인한다고 하니까 잠깐 갔지만 그러나 검찰이 자신의 말을 들을 자세가 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받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송영길에 대해서 구속 기한을 한번 연장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환했지만 소환 불응을 하자 바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는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겁니다. 자, 송영길은 2015년 5월달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선출될 목적으로 이승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모 씨 등으로부터 선거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거자금 받는 이 과정에서 송영길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돈봉투를 20명의 의원들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이걸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보고도 받고 승인을 했다. 그리고 이 송영길은 무엇보다도 자신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에도 불법 정치 자금을 공적인 목적의 이런 연구단체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정치 자금을 받는 창고로 썼다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윤관석 이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그리고 윤관석 의원 있죠. 윤관석 의원과 그리고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내구죠. 그리고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 등과 공모해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국회의원들이 줄 봉투를 20개 만들어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캠프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여기를 통해서 기업인 7사람으로부터 정치 자금 모두 7억 6,300만 원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중에 박용화 전 여수 상위회장이 낸 4천여만 원은 소각시설 허가 신청에 관한 청탁과 결부된 것이라고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이 처벌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은 돈봉투 살포 사건에서 송영길이가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보고 자신의 선임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선거 자금을 총괄하게 했고 캠프 자금의 집행에 대한 보고와 승인 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이 검찰의 이 입장입니다. 당시 전당대회 결과 송영길은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의원을 0.59%의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조사 처음 할 때도 상대방에서도 돈봉투를 돌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처벌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도 돈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다만 홍영표는 돈봉투를 돌렸다 하는 구체적인 증언 또는 증거 녹취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정근으로부터 녹취 자료를 받고 이정근으로부터 다 실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송영길을 포함해서 20여 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고 지금 송영길을 구속 기소하고 송영길은 그동안 자신에 대해서 뭐 무죄다 혐의가 없다 계속 주장하면서 검찰 안에서도 말하자면 조사받기를 거부했고 또 밖에 있을 때는 검찰에 빨리 조사하라 하고 본인이 두 번이나 출석했지만 그러나 정작 소환하니까 입을 다물어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아주 악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 불법으로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송영길이가 범행 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영길이가 측근인 먹사인 상임이사인 박모 씨에게 이 먹사인의 자금 업무를 전담케 했고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박 씨를 배석시켜서 후원금 유치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인들을 만날 때, 이 자신의 측근인 박모 씨를 여기 앉혀놨고, 여기 창구를 통해서 돈을 받도록 이렇게 유도했다고 합니다. 자, 송영길이가 수시로 후원 내역을 보고받았고, 후원금을 낸 기업인의 현안을 선거 공약으로 추진하거나, 후원을 약속한 기업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다. 자, 요거 보면 아주 교묘한 술법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을 한 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약으로 내세워가지고 봤지. 내가 공약 내세웠으니까 돈 준 거 헛돈이 아니야.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더더욱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자, 서울중앙지검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 조직으로 변경시켜가지고 기업인들부터 정치 자금과 뇌물을 받는 창구로 이용했다.
그리고 당대표 경선을 위해서 조직적 대규모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실체가 정경유착이나 금권선거, 그리고 범행임을 명백하게 규명을 했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가 바로 송영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송영길은 지난 18일 이후에 구속됐습니다. 18일에 구속된 이후에 검찰 조사에 계속 불응했습니다. 구치소에 있으면서 검찰이 조사할 게 있으니까 나오라면 안 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송영길에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지난달 26일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도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의자 조사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송영길을 법정에 세운 겁니다. 자, 검찰은 이미 윤관석 등의 돈봉투 사건 관련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돼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길은 자, 이 검찰의 탄압에 싸우기 위해서는 체력을 관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루에 108배를 두 번이나 하고, 그리고 저녁은 먹지 않겠다, 난 밖에 못 돌아다니니까, 이러면서 자, 검찰은 송영길에 대해서 접경권을 차단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부인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자, 과거에 군사정부 때도 없던 시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송영길에 대해서 전부 다 몰아씌우고 있고 송영길을 덮어씌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부창부수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 송영길 드디어 68 또 58 68 뭐 이렇게 쫙 진화해와 있는 운동권의 정점으로, 그다음 국회의원 4번이나 하고 5번이나 하고, 그리고 시장을 했으니까 자, 이게 20년 이상 동안 운동권 하나 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완장차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지켜온 기득권 세력이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은 그동안 뭐 많은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리고 자, 이 5.18 관련 행사에 가서 전야제에서 자, 이 술집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것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보고 건방진 놈, 뭐 어린 놈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행적을 다 낱낱이 절거하면서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라, 이런 사람은 떠나라. 도대체 이 운동권 기득권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그걸 영수증을 또 영수증을 제시하고 해가지고 운동권 하나 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계속 자리에 탐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영길을 비롯해서 안에 운동권들이 한 60~70명 이상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국회의원도 있고 아닌 사람 합치면 한 100명 가까이, 그러니까 운동권이 딱 장악하고 있는 이 세계, 거기다가 개딸들의 전체주의, 그 이재명과 함께 딱 결합되어 있는 이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구속 기소됐으니까 이제 좀 당분간 조용하고 법정에서 본인 말대로 이제 이 범인의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소명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송영길 이제 그것도 끝없는 나락의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